보고 싶은 컨텐츠 같은 거 있으세요? 어, 선수들 이제 막 중마동에서 이제 아 죄송합니다. 뭐야 뭐야? 우리 어디 가죠 오늘? 저희가 오늘 갈 곳은 여수 고소동 벽화마을입니다. 벽화마을! 오늘 벽화마을 가서 뭐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미션은 구독자 10명. 아! 오늘이요? 까꿍! 미션을 실패하시면 네. 다음 오프닝 때 앞구르기로 아! 성공하시면 네. 구장에서 팬샵이 오픈을 해요.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하나 덱으로 보내드릴게요. 하나요? 네. 아니 피디님 지갑 한번 제가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보시죠.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아니, 나 처음이야 이런 데는. 오오 댕댕이 댕댕이 우쭈쭈. 아 이런 데가 있구나. 우와 설마 여기 올라가야 돼요? 까꿍. 저 운동 안 한 지 오래됐는데 진짜 혜진이 너무 높아요. 아닙니다. 너무 높아. 아니 너 너무 높아. 자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휴 어? 그걸 왜 지금 알려줘요? 피디님 저 피디님 왜 우리 다 올라왔는데 알려주는 거야? 자기는 안 올라와. 아. 저 힘들어서 말 안 할 거거든요? 저 힘드니까 건들지 마세요. 일단은 지나가면서 시민분이 있으면 인터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정말 놀랍게도 저밖에 없어요. 어 이거 나를 위한 말인데? 완벽해. 어 밖에 저기 너무 예뻐요 풍경. 아니 피디님 벽화마을에 사람 많다면서요. 사람 놀랄 게 아무도 없잖아. 오늘 구독자 10명 못하겠네. 아 아직 근데 축구장에서도 그게 남은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축구장에서 하면 돼. 여기는 우리끼리 그냥 놀러 왔다 칩시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저 지금 기분 안 좋으니까 건들지 마세요. 벽화마을 사람 많다 해서 지금 여기까지 거의 갔는데 없으니까 여기까지 걸어왔잖아요 지금. 일단은 제가 인터뷰를 해볼 텐데 저랑 자꾸 눈이 마주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소개 그냥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광주에서. 아. 네. 그럼 스포츠 중에 좋아하시는 스포츠 있으세요? 스포츠요? 저는 축구 좋아해요. 어 축구 좋아하세요? 그럼 자리를 여기로 잠깐 바꿔볼게. 네. 축구 축구 방청. 축구 어디 팀 좋아하세요 축구? 어, 저는 네. 네. 한국 말고. 아 한국 말고. 그래도 뽑자면 한국 팀 중에서 뽑자면 K리그 중에서 뽑자면? 현대. 현대. 저희가 사실은 전남 드래곤즈 아. 유튜브 채널이에요. 다시 거짓말 좀 할게요. 자, 축구팀 어디 좋아하세요? 제가 오늘 미션이 있어요. 전남 드래곤즈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10명을 좀 채우는 건데 혹시 유튜브 다들 하시면 구독 버튼 아, 네, 구독 버튼 나 오늘 한 번에 3명, 한 번에 3명 구독 버튼 한 번 구독 전남 드래곤즈라고 치면 되거든요. 제가. 저 어쨌든 이렇게 세 명을 완료를 했고 4월달에 올라가니까 혹시 올라오는 거 보고 댓글도 이렇게 막 달아주고 이렇게 저 기생충 모자이크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인터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축구장에서 뵀으면 좋겠어요. 그럼 또 인터뷰해주겠지? 그래도 한 번에 세 번 구독 완료했고요. 저는 어쨌든 여기서도 중요하지만 또 축구장을 가서도 구독자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면 또 구독자분들이 전담 드래곤즈 팬분들이 구독을 해주셔야 또 이제 그 시너지가 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또 인터뷰 하실 분들 있나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섭외 완료 박수
와. 자기소개 그냥 간단하게. 네. 여수사는 박준수라고. 와. 아, 여기 있는 데 지금 광양사는 김지환. 딱 어떻게 저희가 광양군과 여수군을 이렇게 모셨는데 혹시 스포츠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네. 혹시 스포츠 중에 뭐 좋아하시나요? 야구 또 좋아. 야구 어디 팬이신가요? 야사이버. 아, 알겠습니다. 그럼 축구는 어디 팬이신가요? 제발. 한국에서요? 네, 한국에서. 전남 드래곤즈 팬이죠. 아! 이거 시켰네, 피디님. 유튜브 하시겠죠, 다들? 네. 다들 유튜브 하시죠? 네, 보죠. 보죠? 네. 그럼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전남 드래곤즈 구독 한 번만 해주시죠. 지금이죠? 네, 지금 당장이요. 네. 전남 드래곤즈 딱 치시면 나이스!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경기도 보러 오셔가지고 저희 인터뷰 한 번 더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후야, 아 맞다. 여러분 저 옷 입었어요, 이거. 어때요? 팬샵을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지? 어디? 전, 저기다.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샵에서 하나 뭐 골라야 되는 거 아닌가 나? 나 뭐 아직 성공은 안 했지만 곧 성공할 것 같은데 하나 고르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요? 어 이거 밴드도 있다. 이건 뭐지? 이거 무슨 밴드지? 이건 뭐 하는 밴드예요 이건? 이건 팔찌. 아 이거 머리 어? 이거 괜찮은데? 이거 괜찮은데? 이거 어때요? 이거 괜찮죠? 근데 싼 거라 싫다 이건. 마스크도 괜찮은데? 좀 써도 되겠죠? 계산하신 거죠? 저 안 잡혀가죠? 아 그럼. 네, 제가 이제 축구장에 들어왔는데 뒤에 보시면 선수분들이 저렇게 몸을 풀고 계세요. 뒤에 부천 선수분들도 계셔가지고 일단 저희는 선수분들 몸을 풀 동안 인터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는 또 미션이 있잖아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남 드래곤즈 유튜브인데 혹시 네. 아시나요? 아, 네. 어? 저 구독. 진짜? 네, 구독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부터 같이 하게 됐거든요. 아, 네. 네, 이번에 홍보 팀장으로서 제가 여기 전남 드래곤즈를 이제 홍보를 하게 됐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오셨잖아요. 네. 혹시 몇 번째 오시는 건가요? 저는 홈 경기는 거의 다. 역시 언제부터 좋아하셨나요? 제가 아예 경기장 다니는 거는 19년도부터. 우와. 네. 유튜브 구독자시니까 혹시 네. 이 유튜브에서 선수들이 어떤 컨텐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따로 있으신가요? 휴무 때 뭐 네. 하시는 아, 근데 여기 뭐가 할 게 없어요. 궁금하긴 하다 진짜. 휴무 때 뭐 하시는지 저희가 그러면 밀착 취재를 PD님 두 분께서 네. 그럼 또 전남 드래곤즈의 매력은? 전남 드래곤즈의 매력? 이렇게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 없어. 아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꼭 저희 이겼으면 좋겠고 또 선수들 부상하지 않게 저희도 같이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람이 많네. 저 앉아도 될까요 혹시?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또 이번에 전남 드래곤즈 유튜브를 또 홍보하기로 한 희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전남 드래곤즈 유튜브는 그러면 구독하셨을까요? 네, 구독하셨습니다. 어? 역시 언제부터 팬이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2009년 때부터 2009년 때부터? 그럼 홈 경기는 거의 다 보시러 오는 거예요? 네. 아~ 오 원정도? 네. 어디까지 가세요 원정? 경기도까지. 와 경기도까지 찐이시네 찐이야. 그럼 저희가 이제 전남 드래곤즈 유튜브인데 네. 이 선수분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콘텐츠를 보고 싶다 또 하시는 게 있을까요? 락커룸 분위기? 그거 나도 궁금하긴 하다. 락커룸 분위기? 그것도 저희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같이 열심히 응원해봅시다. 네. 하나 둘 화이팅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오늘 혹시 유튜브는 구독하고 계세요? 네 용튜브 제가 이번에 용튜브 맡아서 하게 됐거든요. 네. 또 이번에 홍보를 또 아, 진짜요? 보고 싶은 컨텐츠 같은 거 있으세요? 컨텐츠. 아, 뭐 선수들 컨텐츠 이런 거 있잖아요. 선수들 이제 막 중마동에서 이제 뭐 이제 뭐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우리 전남이 이제 이번에 새로운 선수들이 많아서 네. 더 김있게 가지고. 새로
새로운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이제 새로운 선수들도 경기 골도 넣고 그래서 이제 더 전남 끈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잘해주시는데요? Nope.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이겼습니다! 2대1로 오늘 이겼습니다. 드디어 팬분들이 원하시던 한 경기에서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드디어 오늘 승리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뛰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멋있었고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직관 보러 오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저희 이제 네. 구독자 10명 만들기 내기 했잖아요. 10명 성공하시네요. 네, 했어요, 했어요. 왜냐면 구독되어 있는 분들 일단은 많으셨고 그리고 오늘 인터뷰 제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진짜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 정도면 진짜 성공입니다. 대성공. 네 일단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전남 드래곤즈 홈경기를 봤는데요. 그래도 나름 승려가 아닐까 승리 여정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너무 선수분들 고생 많으셨고 부상 당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에 봐요. 안녕. (목소리) 오늘 어떤 것 같으세요? 왜 전남이 한 2대1로 이길 것 같아요.